안녕하세요, 알쿡입니다. 응답하라 1988 재밌게들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덕선이와 친구들이 맨날 먹는 바로 식빵 튀김. 사실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튀기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응답하라 1988의 식빵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엄청 간단해요. 식빵, 튀김가루, 그리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빵은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준비해 줄게요. 이게 전통적인 식빵 튀김의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튀김 옷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물은 한 컵 정도. 자, 물 한 컵에 튀김 가루는 반 컵 넣고 잘 섞어 줄게요. 이건 묽어도 너무 묽습니다. 농도를 좀 봐가면서 조절해서 넣을게요. 현재는 물 한 컵에 튀김가루 한 0.8컵 정도, 그 정도 비율입니다. 자, 중요한 팁! 튀김 반죽이 차가운 얼음물로 이렇게 만들면은 좀 더 바삭한 튀김이 된다 그러니까 얼음을 몇 개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름을 준비하고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을 아낌없이 투입. 튀김이니까 빵이 잠길 정도는 넣어야겠죠? 그리고 팔팔 끓여줄게요. 자, 기름이 충분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빵을 반죽에다가 넣고 한번 담그고, 자, 투입하겠습니다. 살짝 노릇노릇해지는 정도에서 일단 꺼내줄게요. 1차로 한번 다 튀겨냈는데 바삭함을 더하기 위해서 한번 더 튀길게요.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확실히 두 번 튀겨주니까 바삭바삭해져요. 자, 일단 식빵을 바싹 잘 튀겨줬습니다. 바싹 잘 튀겨졌어요. 한번 맛이나 한번 볼까요? 그냥 아 뜨거. 오, 뜨거. 기름을 가득 먹으면 이 식빵의 맛. 자, 마지막 단계. 그냥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여기에 설탕을 쪼로록 뿌려서 먹는 게 정석이라고 그래요. 설탕 준비하시고요. 이런 비닐백 하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닐백에다가 튀긴 식빵을 넣어줘요. 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숟갈은 이미 튀겼기 때문에 칼로리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시원하게 두 스푼 넣어주시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미친 듯이 요렇게 잘 흔들어 주시면은 골고루 설탕이 붙겠죠? 완성! 와, 설탕이 진짜 잘 묻어졌다. 짜잔! 이렇게 응답하라 1988의 식빵튀김 만들어봤습니다. 자, 완성된 식빵튀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함이 이거 보이세요? 아,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소리로 들려드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 먹어볼게요. 익숙한 듯 한데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입니다. 튀김이니까 맛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아, 살쪄서 큰일인데. 아무튼 오늘도 1kg는 찔 것 같습니다. 나만 살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보세요.